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중국에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 제조업 지수, 그리고 투자 등 지표들이 모두 경기가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을 약세로 돌린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 여갈피 매매를 중단을 했고, 15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과 같은 그러한 그 우려감은 계속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일단 15금리 급등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저희의 예상입니다. 전과 달리 최근 외환이 계속해서 중국 시중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채권 만기 스케줄에 대한 부담감도 해서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외환 잔고 보시면은 9월 들어서 올해 최고 규모인 1,200억 위안 정도가 들어왔고요. 외환 보유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진행해온 조치를 잠시나마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CPI도 이제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보고 있는 시각도 많아지면서 금융정책의 변화를 또 한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수뇌부에서 말을 최근에 했듯이 여전히 물가 수준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참고로 올해 CPI 목표치는 4%이기 때문에 현재 3.1%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 미세 조정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보일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식시장은 11월 3중 전에 전까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약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양호한 경기와 긍정적인 금융시장의 개혁 개방, 그리고 향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하락폭은 그렇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용묵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